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통해서 HLB가 신약 승인 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램시마 허가를 받았던 것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2년 7월 식약처, 2013년 8월 EMA, 2016년 5월 FDA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NDA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해볼 때는 요 2016년 가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겠고, 먼저 우리는 2012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내고요. EMA는 유럽, FDA는 미국입니다. 자, 먼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연을 눌러보면은 요렇게 연도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보면은 2012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13년. 이렇게 해서 국내, 유럽. 그 다음에 2016년 때가 되면 여기거든요. 미국입니다. FDA 허가를 받을 때쯤. 그 다음에 2017년에 100% 이상 상승을 하고, 또 윗골을 달고 내려왔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77%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2020년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상승, 그 다음에 현재 상태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볼 건데, 자, 식약처 승인을 받았던 2012년으로 가겠습니다. 7월 30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청년의사에서 약올리기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열풍 냉정하게 보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제약업계가 들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의 이름은 램시마주인데, 이 램시마주는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유연성 안정성에서 동등함을 입증해서 시판 허가를 댔습니다.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 하나로 하면은 수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항체 의약품인데, 이것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트리온이 했다는 것이고, 관절염 치료제죠. 자가 면역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은 싸게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레미케이드를 개발할 때는 개발 비용이랑 여러 가지 시간이랑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면 오리지널이랑 바이오시밀러랑 큰 차이가 없다면은 바이오시밀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에서는 50%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2012년에는 한국에서만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의 이야기는 더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당시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약의 시작, 바이오시밀러 시대의 개막,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이런 호평들이 일색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게 2012년 7월 30일인데요. 자, 그럼 주가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으로 왔는데, 자, 7월달쯤이죠. 요게 4월달이고요. 요게 5월달부터 상승을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7월달, 이제 본격 7월달쯤이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하락한 상태, 이러한 주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자, 아직 국내죠. 그럼 이제 유럽 시판 허가가 나왔을 때를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게 여기에서 4월 16일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지쳤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요게가 이제 유럽에서 시판 허가 날 때인데, 자, 8월 달입니다. 2013년 8월 달인데, 요때 갑자기 또 이렇게 여기서 내려갔죠. 요게 8월 28일인데, 자, 전체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8월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기사가 어떻게 났느냐. 8월 30일에 셀트리온 램시마 허가 났는데 추락,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는 15%거든요. 그래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공시가 어떻게 나왔느냐. 기타 경영 상황 자율공시로 나왔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판매 허가 획득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램시마, 이렇게 나왔는데, 판매허가 통지일이 8월 27일에 나오고 공시가 8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자문위원회로부터는 8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했고, 이어서 통합승인 절차에 따라서 판매허가를 바탕으로 이제 31개국에 출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해외 파트너사들이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최종 판매허가 획득이었습니다. 자, 저 공시가 나온 게 8월 28일이죠. 8월 28일이 요 날인데, 위로 쌓고 밑으로 쏘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죠. 시가에는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2.84%를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이 엄청 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8월 30일 기사가 요건데, 14.91%, 그러니까 한가를 맞았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3일 정도 계속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한가 맞고 다음에 또 이제 반등 쪽으로 일어난 것더니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8일부터 누가 팔았느냐, 외국인이 297만 주 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공매도가, 외국인이 공매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은 공매도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말했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뭐 상승폭이 과도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뭐 허가가 나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느냐, 이게 허가 나면 오히려 악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봤는데 셀트리온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 받을 때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시판 허가 받을 때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사실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만 차익을 먹고 허가가 나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2016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 날 때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FDA NDA 신청을 준비 중이니까 HLB가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FDA 허가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는 2016년 4월 5일 셀트리온 4월이 왔다. 램시마 미국 진출 기대감 고조,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판매 허가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가가 지난달 말부터 띵박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셀트리온 2015년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쭉 오고 있었고, 이게 12월 그리고 1월이죠. 2016년 초가 되니까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월 5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4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어떻게 됐느냐. FDA 관절염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적응증에 승인 공고 의견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 업계는 램시마 미국 시판 허가가 이달 초, 4월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최초 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인 산도즈 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승인 공고 이후에 시판 허가까지 두 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여기 미국 자문위원회에서 2월 9일에 승인 권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두 달 뒤면은 4월 9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에 시판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시판 허가가 나온다면은 판매는 10월쯤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것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법에 따르면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자가 오리지널 약 개발자에게 시판 180일 전에 시판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시판 허가가 나온다면은 이때 이제 공지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은 10월이 되죠. 4 플러스 6 하면 10이 되죠. 10월에 미국 시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시오 같은 경우에도 3월 6일에 FDA 허가를 취득하고 180일이 경과한 후에 9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판매가 됐고, 같은 작용기 전에 TNF-알파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 가량이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계 최대 항체 의약품 시장인데 이제 여기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또 드는 이유는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시판 허가 이후에 이 레미케이드를 빠르게 대체했다. 레미케이드가 지금 5조 원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레미케이드의 시장을 빠르게 램시마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램시마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이자, 그래서 시판 시기를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4월 5일에 셀트리온 램시마가 FDA로부터 미국 내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매 허가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자, 주가를 이제 보러 갈 건데요. 4월 5일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식약처 허가, 유럽 허가, FDA 허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냐?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허가만 받으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주가를 이제 이후에 보면요. 허가 받았던 2016년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2017년 내년을 보면은 역시 좀 떨어졌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지막지하게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니까 주가는 알다가도 모를 그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셀트리온 연도별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면요. 2012년, 13년, 2016년 이때 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판 허가 나올 때쯤 또 갈 것 같지만은 그때가 아니라 1년 뒤에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13년에 나왔잖아요. 2년 뒤 2015년에 150% 상승. 그 다음에 2016년에 FDA 있었잖아요. 그 1년 뒤에 114% 상승, 또 이어서 77%, 이거 다 합치면은 뭐 200%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판 허가가 나온다고 뭐 곧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쌓이면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또 무지막지하게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식약처 유럽 허가 받을 때는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았지만은 2016년 미국 허가를 받을 때쯤부터 시작해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시판 허가 나왔다고 곧장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 시차를 두고서 실적이 쌓일 때쯤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판화가 기대감으로 상승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효능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진짜로 실적이 쌓이면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